가능하다고? 하네요. 잠깐만, 야, 너네 다 검거. 우리 매니저랑 내 방송 시간에 안 가기로 약속했잖아, 우리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? 근데 잠깐만요, 하마님. 하마님은 잘못 없고, 저기, 저 죄송한데, 제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. 얘들아! 내 같은 방송 시간에 안 보겠다고 약속했잖아! 너네가 알겠다고 했잖아. 너네 뭐 하냐, 여기서? 특히 매니저. 매니저, 너 뭐해, 거기서? 아주 신났네? 끊어? 여보야! 전화 끊었어! 지가 끊어놓고 연기해! 쟤 이상해! 여보세요? 선생님이 끊으셨어요. 아, 죄송해요. 저 죄송한데, 저 녀석도 지금 검거해야 되거든요. 제가 말했죠? 제가 없는 때 있기로 했잖아요. 얘들아, 얘기가 다르잖아. 얘들아, 나 되게 서운해. 그래요. 그래요. 같은 시간에 방송하면은 너네 보지 마.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그마한님 방금 그러셨잖아요. 다 일로 넘어오세요. 다 일로 넘어오시라고 방금 얘기하시죠. 여기 안 오셔도 돼요라고 했어요. 그 와중에 저방가 있는 투수들 보고 서운해하는 할매님 개웃겼다고? 개웃겼냐? 야, 난 진심이었는데? 내가 약속했잖아. 아, 이제 이방 말고 저 방으로 가야겠다? 아이디당 하나씩만 가능하다 했잖아. 근데 너네가 맨날 그랬다고 내가 한두 번 당해? 3년 내내 당했어. 그리고 뇌절을 한다니까? 가가지고 할매님! 할매님은 예쁘지도 않고 여기가 훨씬 예쁘네요? 제 친구뿐만 아니라 아주 너무 많이 리골이 났다고. 아주 그냥 PTSD가 오겠다고. 그래서 싫어요, 그런 거. 비교하는 거 싫어요. 내가 시청자가 두 명일 때도 친한 친구가 방송했었어가지고 갔는데 내 방에 두명 있는데 두 명이 그쪽 방으로 넘어갔었어. 얼마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그 친구가 나한테 비수를 날렸었어. 두 명이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얘가 야! 여기 다 가면 어떡해! 나두 명밖에 없는데!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그랬어요. 뭐! 너가 더 재밌던가!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진짜 그랬었어!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 같죠?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거기 건너간 매니저가 더 나빠. 거기 건너간 시청자들이 더 나빠. 내 친구보다. 내 친구는 그럴 수 있어. 근데 너네가 더 나빠. 이렇게 했지. 진짜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. 그래서 아, 방송을 그만둬야겠다.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방송 켰는데 또 두 명 들어왔어. 근데 그날은 알바 방송하고 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, 1년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산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가 아니야, 정신 상태가. 왜냐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맨날 막 화장하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 키고, 화장하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 키고, 알바 가고 엄청 심신이 힘든 상태인데 한 명이 들어온 거야, 그날은. 두 명이 들어왔었는데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현타가 온 거야. 나 이제 방송 재능이 없나 봐. 내가 재능이 없는데 너무 가지고 있나 봐. 이제 방송 그만하려고요. 그 방송 와주시던 감사한 분이 그분이 말려줘가지고 알겠어요. 제가 좀더 버텨볼게요. 1년이나 6개월 정도 버텼으면 많이 버틴 거 아니냐, 진짜? 맨날 울어? 개찡찡 되긴 했으면 그때 님 없었음. 야, 너 매니저 할말 없어. 야, 너 진짜 개팬다, 진짜. 님 거 3개 켜놓고 그거 하나 켰는데 그걸 뭐라? 죄송하지만 맨날 다른 방송하고 그리고 나 빼고 너네끼리 게임하고 진짜 됐어. 이게 봤자 또 나만 구차해지지. 몰라, 난 쿨한 사람 아니니까 내 진짜 심경을 얘기했어. 그래. 원래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집착하면 안 되지.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. 또 이런 걸 겪고 한번 터뜨리고 이불킥하고 쪼잔한 모습 다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. 근데 그날은 좀 현타 왔었다. 제가 방송을 한 6시간, 7시간 해가지고 레이드를 갔거든요? 근데 레이드를 갔는데 저랑 그 사람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. 아, 이 방은 너무 재밌네. 아, 유알맨 방송 말고 여기 갈아타야겠다. 한 번, 두 번은 그 재밌어. 크크크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. 후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. 내 방송에서 후원 안 해주고 거기서 후원 겁나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좀 삐졌지. 그걸 마음에 담으면 어떡해 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. 거기서 그냥 후원만 했으면은 아, 그런가 보다. 얘가 진짜 재밌다 이러고 말겠는데.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후원하는 이름이 그거였어. 유알맨 노잼 여기 예쁜 역캠 이러면서. 그거 질투 유발 아님? 나한테 질투 유발을 왜? 난 이게 생계라고. 난 이게 직업이야. 근데 항상 그 생각은 해. 어차피 더 재밌는 걸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. 내가 시청자여도.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지.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지만. 운영하면서 손님이 햄버거 맛있게 먹고 나서 옆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도 맛있게 먹는다고 질투하는 유알맨. 그렇네. 민망하다 지금. 얘들아, 떡볶이도 맛있고 마라탕도 맛있고 다 맛있어. 맛있게 먹어. 야, 민재야, 너 저번에 지혜랑 스터디 카페 가고 그러던데 나는 너랑 베프라고 생각했는데 나 좀 서운해. 너무한 거 아니니?
반박하고 싶은데 너무 비유가 짤떡이 나서 너무 열받아요. 맞는 얘기라 할 말이 없네. 누가 제 입을 좀 덮어줘라. 저 발차기 해야 되는데 누구 입을 빌려주실 분 계십니까? 저 입을 가져와요 지금.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 거야. 그렇게 할 수도 있지. 됐어 얘들아,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. 이불 차신 거 맞아요? 어? 엄청 열심히 쳤는데요? 얘들아 이제 너네한테 집착 안 할게. 너네가 하고 싶은 너네 꿈을 이뤄. 진짜 안 삐질게 이제. 나도 이제 성장할 거야. 아니 그래도 서운해. 몰라 서운해. 안 서운해. 진짜 안 서운해. 서운한 게 지금 다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. 민망함으로 바뀌었어. 되게 쑥스럽고. 걱정하겠습니다. 난 지며느리다. 아, 나 진짜 짜증나네. 나는 지며느리다. 나는 지며느리다. 됐고요. 예. 이제 좀 속이 나아지네요. 예. 됐습니다. 나는 알매 춤잘 추는